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이거 보세요. 신딩기야 파티 드레스. 이것도 꽃이 피어서 왔는데 꽃이 굉장히 오래가네요. 지금 꽃볼이 잡힌 애는 저희 집에 와서 아직 아무 반응이 없고요. 얘가 이렇게 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비가 별로 안 좋아 어떤 모양이에요. 저는 그 늘어지는 모습도 참 마음에 들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요게 더 예뻐 보여서 저는 이걸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바로 유친께서 목대가 너무 야리야리하다고 너무 가늘프다고 그래서 가지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 영양분이 서로 나눠가져야 되니까 이요 원줄기가 약 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늘어진 아이들 이렇게 다시 키큰 아이들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묶어주고요. 이렇게 묶어서 세워주고 또 여기에 잔 가지들은 잘라서 삽목을 했어요. 이 아이는 삽목도 아주 잘 된대요. 물꽂이도 잘 되고 또 그런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삽목을 했어요. 예, 물꽂이로도 잘 되고, 이렇게 물꽂이 해가지고 뿌리가 내리면, 그때, 상토에다가 또 심어주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신딩기와 처음으로 삽목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물꽂이로도 하고, 또 이렇게 상토에다가도 심어주고, 어떤 게 더, 자리를 잘 잡을지, 또 뿌리 내림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운 대로 이렇게 한번 물꽂이도 했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또잘 자라면 또 나눔도 해야겠어요. 아무튼 신딩기야 삽목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신딩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영상에 들어가 봤더니 겨울에는 요 아이가 인디언 벨, 코레라 요런 아이들 다 같은 과인데 요런 아이들이 겨울잠을 잔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희는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얘를 무조건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꽃이 피고 잎이 이렇게 싱싱한데 겨울이 되면 얘가 잠자야 된다고 줄기를 다 자르시더라고요. 누렇게 된 하기는 그 자르시는 분 영상 보니까 잎이 다 누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르는 걸 봤는데 저희 집은 이렇게 꽃도 피고 아직 싱싱한데 얘를 잘라야 되는 건가? 그냥 봐야 되는 건가? 근데 감히 저는 자를 엄두가 안 나서 이거 당근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그냥 저는 아직도 이렇게 꽃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키워보고 보려고요. 예. 멋지게 잘 잡아놨죠? 신딩기야 파티 드레스입니다. 지금 꽃이 저희 집에 온지 그래도 꽤 됐는데 아직도 꽃이 이렇게 꽃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노란 고기도 어때요? 이제 곰 같죠? 노란 공이 참 매력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노란 공이. 이쪽에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신동 이제 꽃이 팡팡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꽃 너무 예뻐요, 얘도. 여기 보세요, 사랑초. 여기 글라브라 더블이라는 사랑초인데 얘가 저희 꽃밭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가 싹이 올라서 또 꽃이 피고 있어서 제가 뽑아서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잖아요, 같이. 근데 요거는 이제 예쁘게 해서 하나 데려온 아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심어줬는데 지금 한참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얘를 그거 뭐지? 모략을 듬뿍 줬어요. 토둥이네 갔더니 그 폼폼 있잖아요. 폼폼이 저희는 아직 얼음땡 하고 있는데. 그리고 꽃은 내 친구님이 폼폼 꽃안 핀다고 막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데, 저희도 꽃이 안 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막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은 폼폼이 안 핀다 그랬더니 영양분 안 줬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줬다 그랬더니, 몰라고 한번 듬뿍 줘보고 영양제 있는 거다 줘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얘도 모략에 한번 담가놨었어요. 저면간수로 모략 충분히 먹고,
꽃봉우리만 있었고 제가 꽃을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인지 영양분을 먹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꽃이 이렇게 피어주는데 꽃송이도 굉장히 커요. 더블이라는 그 뜻이 얘는 겹이라서 아마 더블이라 그랬나 봐요. 겹이라고 안 그러고 얘는 더블이라고 글라브라 더블이라는 이름을 가졌거든요. 근데 꽃 너무 예뻐요 정말. 꽃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꽃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련이요. 요거 빛. 아이고. 여기 지금 저희 집에 온 지 한 14일, 2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빛부패 처음 올 때보다 얼굴이 엄청 많이 컸어요. 그리고 아마 요거 이렇게 삐죽히 올라오는 거 요게 시반이에요? 요거 이렇게? 요거 삐죽히 올라오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또 씨앗도 맺으면 씨앗도 파종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너무 예뻐서 얘는 진짜 욕심 나는 애예요. 진짜 너무 예뻐요. 빛부패라는 아이. 그리고 요 뒤에 아이비 재략 골드 애니버셜이 이렇게 꽃 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 재련님들 이렇게 꽃 피려고 준비하는 애도 너무 많아요. 정말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얼만큼 잎이 꽃봉오리가 벌어졌을까? 그러고 있답니다. 저 안에는 리갈 재료들인데 리갈 재료들도 이렇게 여기서도 그러고 저쪽에도 이제 팡팡 터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꽃이 하나 폈던데 지금 안 보이네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씨앗 나눔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바로 정리를 못했어요. 하루 정리를 몸이 아프기도 했고 또 저희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제가 이제 빨리 이제 부지런하신 분들은 또 씨앗 파종을 또 일찍 하시니까 1월달 안에는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새벽까지 댓글을 보면서 주소를 보내달라고 또 저도 댓글을 남겼죠.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씨앗 나눔에 이제 조금이라도 다 나눔을 하려고요. 근데 아직 주소 보내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달라고 하신 분들은 한 70여 분 되는데 주소를 보내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호소하는 마음으로 주소를 보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영상을 한번 또 이렇게 담아봅니다. 주소를 얼른 보내주셔야 이제 몇 분 필요하신 분들끼리 해서 좀 얼른 나눔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저는 그렇거든요. 콩 한쪽 반씩 나눠 먹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경험했잖아요. 저도 씨앗 받고 싶어요. 뭐 받고 싶어요 했을 때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팽당하는 그런 기분. 나눔 해주시는 분들은 그런 게 아니겠죠. 또 한계가 있고 이제 달라고 하는 분들은 너무 많고 하다 보면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모처럼 가서 이제 뭐 댓글만 삐죽 했을 때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의 영상에 와서 받고 싶어서 달라고 하셨으니까 가능한 한 진짜 하나씩이라도 이제 설마 하나는 아니죠. 하나는 아닌데 그래도 다 나눔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다 드리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면 빨리 댓글로 주소 남겨주세요. 필요한 씨앗 주소 또 기왕이면 우편 번호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씨앗 봉숭아 씨앗 또 당국화 또 구마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장미봉숭아 겹봉숭아 아시겠죠? 그 필요한 씨앗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요 재련님이 요건 틀리죠? 요것도 새로운 아이거든요. 요것도 요거는 지난주인가 데리고 왔거든요. 별슈켄이라는 재련님이에요. 근데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렇게 조그만데 요렇게 쬐끄만데 여기 꽃이 폈어요. 이거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렇게 꽃이 잘 피죠? 요거는 꽃을 물고 왔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님들, 오늘도 꽃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소 꼭 보내주세요.